안녕. 오늘 드디어 던킨도넛에 가까운 교촌 치킨빵 두 개를 사왔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튀김 이렇게 생겼네요. 뭔가 쫀득쫀득합니다. 얘는 뒤편에 약간 밥만 묻혀져 있어요. 교촌 허니도넛 먼저 먹어볼게요. 진짜 닭다리 과자 그맛 나요.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. 좀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그 꽈배기 도넛 맛 있죠? 꽈배기 도넛 그 맛에다가 닭다리 과자 그 가운데 텅 비어있고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. 공갈빵 같은 그런 과자? 그 과자 맛이 납니다. 근데 얘는 교촌 허니콤보랑 맛이 비슷하긴 해요. 뭔가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빵에 겉부분만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. 이거 겉부분 약간만 묻혀서 먹었을 때는 약간 치토스 맛 같았거든요. 좀 맵긴 하네요. 레드콤보가 맵잖아요. 얘도 좀 매운 편입니다, 뭔가. 다 먹으면. 매콤하네요. 허니콤보만, 레드콤보만 안 난다는 후기가 있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, 생각 외로 맛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. 지점마다 다른가 모르겠지만.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요. 그래도 나름 맛있습니다. 빵은 좀 질기고 퍽퍽하고요. 뭔가 닭가슴살 먹는 느낌? 약간 빵좀 질겨요. 씹기가 조금 힘들고, 뭔가 또 다르게 말하면 씹히는 맛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.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긴 하지만, 간이 안 맞지는 않아요. 간이 잘 맞습니다. 오히려 안에 뭐가 더 들어있었으면 너무 짜거나 이상했을 것 같아요. 허니치킨 빵 먹을 때는, 약간, 아까도 말했지만 꽈배기 도넛 맛이 나고요. 짭조름합니다. 네, 약간 매콤하면서 짭조름. 네, 재구매는 안할것 같고요. 그냥, 한 번쯤 먹고 싶을 때?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. 가격은 둘다 1,900원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.